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재밌게 보내시나요? 3월 1일 방송된 6시내 고향에서는 완도 홍보대사 영탁이 직접 완도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날 영탁은 내박자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며 일손 돕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영탁은 3월 2일과 3월 16일 두 차례 6시내 고향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KBS에서도 영탁의 인지도를 알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쉽기 때문에 방송 편성을 2회로 하였습니다. 영탁이 출연하며 시청률도 많이 상승하는 6시 내 고향, 앞으로 3월 16일에 다시 한번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6일에는 영탁이 직접 KBS로 진격해 방송 스튜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영탁은 6시 내 고향 경력자입니다. 영탁은 6시 내 고향 새내기 시절부터 6시 내 고향과 인연이 깊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어려운 상인들과 인터뷰도 하며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홍보도 했습니다. 이런 영탁이기에 6시내 고향에서는 영탁의 출연을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3월 16일은 영탁의 방송 스튜디오에 나온다니 감회가 새로울 듯 생각합니다. 6시내 고향 출연진으로는 윤인구 아나운서와 가이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영탁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영탁도 현장에서 발로 뛰던 새내기 시절을 생각하며 3월 16일은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나오는 현장을 직접 설명도 해주며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입니다. 3월 2일 첫방에서는 가수 신성과 마하성이 함께 전남 완도군 금일도에 찾아갔습니다. 영탁은 가사처럼 완도 앞바다로 전복을 만나러 오게 됐다며 오늘은 전복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전복 일하러 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어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영탁의 포부를 듣고 전복 어민 한 명은 일하고 돌아올 때는 저런 말이 안 나올 것이다 라며 3월 16일에 전복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해 고된 일손 돕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3월 16일에 방송되는 전복 따기 현장이 얼마나 고된 일일까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완도에는 다양한 일거리가 영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파 농장, 감나무 밭, 전복 양식장까지. 농부 가수 신성도 추운 날씨에도 땀에 흠뻑 젖게 만드는 일손 돕기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영탁이 아니었습니다. 영탁은 6시내 고향 경력자답게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영탁은 6시내 고향에 오랜만에 오니까 고향 온 것 같고 좋다며 긍정의 마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은 손수 장작 패기에도 도전하며 상남자 다운 면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작을 잘 팬 영탁에게 어르신은 감동을 먹었는지 영탁에게 닭다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영탁도 전복이 들어간 백숙을 먹고 더욱 힘을 발휘했습니다. 영탁은 공복에 일하고 먹는 밥맛이라며 너무 맛있게 닭다리와 전복을 폭풍흡입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느껴집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 노래가 빠질 수 없지요. 영탁은 제대로 흥을 발휘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영탁은 일을 할 때도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영탁은 흥에 겨워 노래를 흥얼대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흥부자 영탁입니다. 영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에 몰두하다 보니 마치 체험 삶의 현장에 온 것 같다며 신성 유니콘을 타고 벌어온 일당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영탁의 끼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탁이 출연함으로써 어려운 농어촌 이웃들에게 삶의 고된 일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어렵고 힘든 농어민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며 진심 어린 응원을 했습니다. 영탁은 고된 일손 돕기 속에서도 오랜만에 출연한 6시내 고향 덕분에 힐링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전복 홍보대사의 책임으로 열심히 활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탁이 6시내 고향에 출연해 어려운 농어민들의 삶을 소개하며 6시내 고향 경력자답게 일도 술술 잘 도와준 소식과 3월 16일에는 영탁이 KBS 6시 내 고향 스튜디오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영탁이 자신의 힘든 체험 현장을 멋지게 소개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발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